저희 아빠는 성격이 진짜 지랄 맞아요. 어릴 때부터 저한테도 폭언을 자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.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웃집 애한테 맞고 오니까 아빠가 그 집 가서 뒤집어 엎고 비싼 청심환까지 받아온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아빠가 결정적인 순간엔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죠. 남편이랑 저는 대학 CC였고 10년을 사귀었어요.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서른 초반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근데 아빠는 남편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. 남편은 홀어머니랑 살았고 집 한 채가 전부인 집안이었거든요. 남편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결혼할 때 3천만 원 정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따로 보태주신 건 없었어요. 반면에 저는 1억짜리 투룸 전세를 대출 없이 가지고 있었고 차도 한 대 있었어요. 버는 돈은 차 할부금 갚느라 현금은 500만 원 정도 있었고요. 시어머니가 예단 받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모른 척했고 남편이 잘 막아줬어요.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저는 요리를 잘못해서 반찬도 다 사먹는데 시어머니가 생선조림 하라는 미션을 주셨어요. 못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셨고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며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어요. 시어머니가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냐고 부모가 뭘 가르쳤냐고 패드립까지 가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제가 차 끌고 와서 남편은 알아서 전철 타고 나중에 왔는데 터진 주둥이로 하는 말이 자기 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. 분노의 부부싸움을 하고 잠시 밖에 나가서 식히고 있을 때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울면서 다 말했어요. 아빠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뭐라 하셨고 그 후로 남편과 저는 열흘 정도 냉전 상태였어요. 아빠는 매일 남편에게 전화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고 남편은 점점 수척해지는데 저는 모른 척했어요. 그러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아빠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두 분이 통화를 하셨어요. 시어머니도 한성격하는데 저희 아빠 앞에서는 한수 접으셨어요. 이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뭐라 하길래 저는 아빠가 시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것 이용해서 어른이 그럴 수도 있다며 다 받아쳐냈어요. 그제서야 남편이 정신 차렸는지 저한테 사과했고 시어머니도 이제 그만하라고 말렸어요. 그 후로 2년째 서로 안 보고 지내고 있네요. 명절에도 양가에 각자 혼자 가고 있어요. 참고로 우리 형부도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.